여성 탈모의 정석.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탈모의 정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고 좋은 퀄리티의 질문들만 엄선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머리카락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는 탈모를 촉발시키는 약간 촉매 같은 역할을 해요. 다이어트 때문만에 생기진 않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다이어트로 인해 진행된 탈모가 다시 돌아오기가 좀 어렵죠. DHT, 남성 탈모의 기본이 되는 그걸로 탈모가 되는 분들은 가속화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갑상선이라든가 어떤 임신, 철분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한 생긴 탈모도 다이어트를 하시면 결핍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또는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그게 더 악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촉매제의 역할 또는 순수하게 그 다이어트만으로도 여성에서는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와 탈모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모두 관계가 있다! 탈모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식사를 완전히 거르시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무슨 황제 다이어트다 한 가지 음식만 드시는 거는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되 골고루 많이 드셔야 돼요. 한 공기 드셨으면 반 공기로 드신다던가 채소는 조금 많이 드셔도 됩니다. 특히 뭐 상추라든가 이런 양념 안 된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많이 드셔도 되고요. 근데 양념이 된 음식들은 평소 드시는 것보다 한 절반 정도, 특히 탄수화물 같은 거 줄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모발 이식 수술이나 헤어라인 수술하시면 영양분 섭취 잘 해주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머리가 한번 빠졌다가 재생돼야 되는데 그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약을 드시는 거는 비추고요. 특히 모발이 생성되는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저는 맥주 효모 같은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는 오히려 모발 영양을 좀 공급해주면 머리도 이식모가 빨리 자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급을 조금 더 모발 이식 수술 후에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나치게 지방이나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거는 뭐 건강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약 복용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피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상호작용하는 약들은 아닐 거예요. 조만간에 제가 요거는 한번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는 이미 사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약에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신과 계열의 약들도 다이어트에 조금 쓰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약들 몇 가지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탈모약과 다이어트약 같이 드셔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 모발이식 수술 전후는 좀 컨디션을 제가 좋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고도 컨디션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과식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굶거나 그런 다이어트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식사량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자제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는 전후 다 괜찮습니다. 굶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수술 전에도 컨디션 만들어야 되고 후에도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수술 직전 후에는 다이어트는 피해 주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탈모의 정석 시간 가져봤고요. 탈모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